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정우미입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저탄소 사회 전환과 한국의 뉴딜 정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해외 현황은 어떠한가 비교하고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해서 철강산업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의 출발 배경, 그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일자형의 느린 회복이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 OECD가 성장률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한국은 그나마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비해서 2020년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이것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2000년 또는 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본 시나리오가 미국 달러 기준 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규모는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의 전체적인 GDP의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더 떨어지거나 또는 조금 회복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ECD가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9월에 내놓은 바에 따르면은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일자리 유지, 그리고 또 하나 붙은 것이 디지털화, 그리고 환경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전체적인 방향은 따라서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사실상 주요 산업의 수출 비중이 70%에서 80%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교육이 우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WTO는 올 봄에 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기울기가 다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2021년에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바 있습니다. 최근에 전망한 바에 따르면 중간 시나리오를 하나 줬는데요. 중간 시나리오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인 기울기가 크게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울기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하향해서 한번더 다운되는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교역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주력 산업들에서는 기존의 제품군들의 쇠퇴와 아울러서 그리고 새로운 유망 제품군들이 방향을 달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동차는 내연차가 좀 쇠퇴하고, 그다음에 기계도 건설, 강제 이런 쪽이 좀 쇠퇴하는 반면에 환경, 그다음에 비대면, 건강, 스마트, 그리고 프리미엄 이러한 키워드를 가진 제품군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지형의 변화, 그리고 유망 제품군의 변화는 철강 산업의 수요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부분입니다.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은 건물의 구조,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 방식, 생활 거주 공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조차도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 강화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환경 규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주요한 산업의 여건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저탄소 사회의 전환이라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메가 트렌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국제적인 움직임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존에는 제도나 또는 환경적 요구가 아니라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산업의 구조조정들 또는 전환들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슈로 그리고 세계적인 교육의 이슈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그러한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 한국형 유질정책이었습니다. 한국형 유질정책은 코로나19의 긴급재난 구제라는 관점, 그리고 그것에서 유지 보전이라는 이러한 목적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혁신과 기회, 도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전략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 또는 좀 더 넓게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극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그러한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정책의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6월 달에 디지털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설정이 됐고요. 7월 달에 발표된 바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여기에 있는 안전망 강화입니다. 결국은 구조전환을 위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이제는 국가가 그 전 사회가 같이 공유하겠다라는 것들 속에서 이것이 기본 인프라로 깔리고요. 두 가지 전략의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환경과 에너지와 생태와 녹색 산업이라는 개념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가장 큰 비중이 그린 뉴딜 전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형 뉴딜 전략은 말 그대로 뉴딜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를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통째로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고요. 이 그림은 정부에서 내놓은 그림인데 가장 이 개념을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우리의 여건과 그리고 우리의 비전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한국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있어서의 그 과제나 대표 과제들 당장 도출된 것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균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융합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산업에서 마땅히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산업 부분이 여전히 주체적인 자기의 목표나 비전들을 제시하는데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과제들입니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미세먼지, 뭐 크린팩토리, 스마트 그린 도시.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으로 구현되어지는 것들에만 이것들이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의 전략 부분들은 아직은 좀 미흡한 편입니다. 9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녹색기후기금 공동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녹색 전환, 녹색 포용, 녹색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그린, 여기에서의 목표는 그린 선도국가로 변화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린 선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현황은 어떨까요? 라고 보면은 대표적인 데가 그린 미국과 EU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EU가 보다 구체적인 그런 추진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EU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U는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를 달성하겠다라는 것과 그 전략으로서 자원 효율적 그리고 경쟁력 있는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와 전략과 그리고 새로운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이라는 관점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년 12월에 EU 집행위원장이 당선 발표 이후에 됐기 때문에 아마 몇 년 동안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정책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기후 목표, 친환경, 건설, 교통, 농업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들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후중립법이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빌딩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운송, 금융 해서 전반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그 녹색화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는 회원국과 산업 부문 간의 이견 조율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산업 부문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략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 그다음에 탄소국경세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전략은 19년에 갑자기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08년에 나온 전략이 2020년 목표를 구체화했고요. 2014년에 나온 전략이 30년 전략을 구체화했습니다. 지금 2020년에는 2050년에 대한 전략을 이후의 독립적인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4년에 이후에서 전략이 나왔고 그 이후에 15년에 파리협정에서 이것이 관철된 것을 보실 때 그 20년에 제출되기란 UN의 중장기 전략에도 이후의 전략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후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수단에서 산업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은 2050년에 넷제로라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에너지 효율과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EU ETS 배출 상한 조정 이런 언급만 있었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에너지와 재활용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서포트할 것인가라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EU 감축 목표와 수단 부분들은 이때 2008년 그리고 14년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넷제로 스틸메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추진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현을 위한 기술적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산업계가 참여하는 전략들이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제로 스틸메이킹은 전기로 기반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압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입니다. 유럽은 전반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그린 딜인데 반해서 미국은 그린 뉴딜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19년 2월에 여기 이 그린 뉴딜 전략들이 발표된 이후에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청정 에너지 경제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가 되고 있고 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법안 도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변수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이 난데없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28%나 배출하는 절대로 할 것 같지 않았던 중국이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서 녹색 경제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자기네가 206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 숨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2030년에 탄소 배출 정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좀 더 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차이가 있고요. 아까 그 EU 같은 경우는 90년 또는 최대치를 해봤자 2005년이 정점인데 반해서 중국은 좀 더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 개방적인 개발 추구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난데없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명분과 정치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중국의 미국을 주도한 미국이 주도하고 EU가 참여하는 협력하는 대중국 봉쇄 전략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미국과 차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유럽을 견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실현 계획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발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과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부분들이 여전히 물음표로는 남아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60년 넷제로를 선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녹색 성장 또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철강이나 그다음에 보통강 전기로는 뒤에 세션에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제조업 관점에서 우리 제조업이 정말로 이 저탄소화에 있어서 이 대상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입니다. 한국은 부가가치 생산 수출 기여도가 제조업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되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에 보시면은 하늘색 부분이 제조업과 연관되어지는 서비스 제조 연관 서비스입니다. 즉 이것들을 합치면 60% 이상이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제조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조업이 성장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전체, 개인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조업 생산과 수출 이런 것들 성장을 주도한 산업들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건 누구인가라는 걸 보면은 제조업을 40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개의 산업들이 대부분의 생산의 65% 그리고 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즉 10개 정도의 산업들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가하기로는 제조업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파란색은 이 80년 이후에, 90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성장을 주도했었던 10대 산업에 들어간 것이고 하늘색은 두 시기에만 있었던 거고 하얀색 표시는 한 시기만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면은 제조업 내에서도 역동적인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철강은 이 10대 산업에 계속해서 끼어 있었습니다. 산업과 온실가스 상관관계 문제입니다. 지금 위의 그림은 온실가스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산업 부분이 굉장한 주적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산업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밑에 그림들은 이 같은 시기를 동일하게 부가가치와 산출액의 변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부가가치와 그다음에 산출액이 제조업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가가치나 산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이 왜 늘었을까라는 부분들은 생산 구조 변화고 투자 구조 변화였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때문입니다. 이 철강과 석유화학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은 앞에 있어서 성장이나 또는 수출, 기여도가 그만큼 높았고 이에 상당하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의 성장과 독립해서 온실가스 배출만을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2050년 제조업 전망이라고 하는 것과 LEDS가 현재 중장기 저탄소화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국 제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은 원료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체와 그다음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 공정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것들의 배출을 상당 부분 감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포럼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권고한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산업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해가 부족한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쪽에서 약간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계에서 이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것들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서의 주요 과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왜 한국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국 제조업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다른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 반도체, 그리고 철강, 화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산업은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 산업 발전 전망과 경로에 대해서 공론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고 철강,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량 줄이겠다는 전략은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 발전과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제조업과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과 전략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사회적인 이해와 그다음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한국형 그린뉴딜 그 다음에 있어서는 산업 기술 특성을 고려하고 우리만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는 독일을 제외하고 거의 없는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불공정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동향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고려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른 나라들, EU나 미국이나 중국 모두 다 성장 동력화하겠다는 전략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기업과 산업이 대상이 아니라 규제의 대상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강요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들이 스스로 성장의 발전 비전을 갖고 그린 뉴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원력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부분들과 산업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유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들의 주요한 전략들에는 제품 디자인, 제품 혁신, 순환 자원의 사용 확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동떨어지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략들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분은 정책형 뉴딜 펀드 최근에 발표된 건데요. 참고 자료입니다. 그린 뉴딜에서 산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즉 산업계에서 뉴딜 정책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을 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